와. 안녕하세요. 네, 꺼져줄게 잘 살아로 데뷔한 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위너스 결성전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블랙 앤 화이트 노래 괜찮죠? 네. 여기 사람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아이고. 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제 인사로 제가 꺼져줄게 잘 살아 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꺼져줄게 잘 살아. 똑바로 얘기해 날 보고서 내 눈을 쳐다보고 말을 해. 헤어지자 그 말이니 나와 끝내고 싶은 거니. 넌 여자가 생긴 거야. 넌 내게 실증난 거야. 눈물이 차오르지만 꺼져줄게 잘 살아. 그 말밖에 난 못해. 잊어줄게 잘 살아. 나 없이도 행복해. 네가 버린 사랑 네가 가져가. 남김없이 가져가. 미안하단 말도 하지만 내 걱정하지마.
자, 앞서 우리 진아 형의 아주 막차에 대한 우리 김정민 의원이 강하게 섭외를 요청했던 진아 형, 너도 실물 처음 봤습니다만 예. 입이 완전 벌어졌어요. 네. 그래도 예, 또 담당 PD님과 뭐 얘기를 하다가 의견을 한번 제시했을 뿐인데 또 이렇게 네. 실현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아, 네. 군입 때 전에 보는 아이돌 스타와 군입 예, 제대 이후에 보는 이 느낌은 정말 다르네요. 아, 네. 네. 예, 트로트 스타까지 좋아집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첫 경기 자 1-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야, 이승석 선수 아주 기가 막히게 몰아치고 또 참을 땐 참았어요. 그렇죠. 예, 확실히 초반에 김정재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인 필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석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수비를 잘 해줬고 그 와중에 뭐 저글링 소모전이 펼쳐지면서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드론 생산하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이승석 선수가 저글링 소모전 이후에 드론을 생산하는 타이밍 때 김정재 선수가 몰아붙이지 않다 보니까 이후에는 이승석 선수가 안전하게 수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갔어요. 네. 자, 그리고 그 앞서서 그 어떤 준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포즈는 이어폰의 문제였다고 하고요. 두 번째 포즈는 윈도우와 키보드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충돌 문제 때문에 뭐 이어폰까지 첫 번째 포즈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PC를 교체를 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키보드를 교체한 다음에 결국 해결이 됐는데 뭐 그 제공된 장비 문제인지 개인 장비 문제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뭐 드러나지 않아서 일단 재경기를 통해서 경기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첫 경기는 1-0으로 SK 트럭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네, 전술 경기 준비까지 끝났습니다. 조인까지 됐네요. 포트리스 레이블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신한은행 미너스리거 101 세전 두 번째 경기. 자, KT 김성대 아쉬운 패배 이후에 바로 영입한 임정현을 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을 위해서 영입을 한 에크란 선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올킬도 했었고 적인 중에서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영입을 해왔으면, 영입을 했으면 또 팀에 새로 들어왔으면 오늘 그 무엇인가 왜 영입을 했는지를 이유를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토스턴 3대0 전부 다 6대2 이렇게 정도가 토스턴이 강하기 때문에 SK 텔레콤 잡기는 딱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결승 선구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승진을 거두고 우타도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네요. 하지만 이해봤다는 이승석 네. 이승석은 이재도에게 이승한 선수예요. 뭐가 임정환이 감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석 선수는 저기더니 정말 굉장합니다. 7승 2패 요즘 패배를 잘 보냅니다. 이 저그저는요. 네, 가겠습니다. 포트리스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자 KT의 두 번째 참호 임정현 선수의 시장입니다.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이에마스터는 이승석 현재 1킬 전 멀티킬 도전합니다. 저 경기 전에 김종현 해설위원이 언급해 주셨듯이 앞쪽에는 저그와 프로토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죠. 저그전에서 양 팀의 가장 저그전 승리를 좋은 두 선수가 맞붙는 만큼 여기서 패하게 되면 그 다음 카드가 상대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예, 특히나 KT 입장에서는 저그 카드를 다 쓰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저그 카드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토스가 나올 때 잡을 만한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위급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 이제 초반 빌드 잘 봐야 됩니다. 빌드 싸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저그전이 좀 봐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맵 형지다 보니까 구드론이 가장 기본적인 빌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승석 선수와 임정현 선수 양 선수 다 오버로드를 누르는 모습이 안전하게 플레이를 가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예, 양 선수 모두 다 좀 맞춰서 갈 생각이죠. 일단은 초반부터 강수를 두기보다는 상대를 보면서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야, 이승석 선수는 구드론 게스를 예. 선택을 하면서 상대방의 구드론을 어느 정도 생각을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 비공식전에서의 패배를 당한 적이 있긴 한데 일단 임정현 선수는 최근 들어서 임정현 선수는 그때와는 정말 다른 선수입니다. 네. 역시 대학가! 아우, 멋지십니다. 네. 이승석 선수는 국가스 구스포니프를 선택을 한 반면에
임정현 선수는 침이 들었을 뿐인 풀. 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은 임정현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재 좀 실시간으로 승자 맞히기 투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KT가 졌어도 역시 김대현 이영호 안 나왔으니까 조금 앞서 있어요 KT가요. 예, 아무래도 정말 최종 병기 정말 요즘에 승률 뭐 종결자 이영호 선수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이승철 선수가 이번 경기마저 잡아가게 되면 일단 빌드는 임정현 선수가 조금 더 맞춰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정말 편하죠 임정현 선수는. 현재 팀 그 듀오로만 본다면 아 진짜 거의 최강 느낌 나는 그런 포스 있는 두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양 선수의 두 번째 오브로드까지 완벽하게 체크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승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레어를 올리면서 예, 저글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벌어져요 이승철 선수는. 하지만 공중 싸움으로 갔을 때 이승서 선수가 할 만한 요소를 분명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 타이밍까지는 이승석 선수가 분명히 빠른 레어를 통한 압박 그리고 이후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앞서서의 경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앞마다 해체가 있죠. 일단은 기다리면서 맞춰주면서 하기만 하면 이번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자 임정현 저그전 잘하라고 저그 나와서 저그 때려잡으라고 영입했거든요. 결승전을 다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일단 저글링을 예 그건데 그것도 와 역시 뭐 빈틈없이 네. 예, 경기를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저글링 하나도 그 밑에 방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정현이. 그렇죠. 예, 확실히 저글링 두 기라도 난입당하게 되면은 센터 싸움에서 집중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미니맵상 오버로드 그리고 자신의 시야 밝혀놓는 부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저글링 자 이승석이 먼저 접근시킵니다. 자 본진 플래그도 이승석이 여기서 뭔가 재미를 좀 봐줘야죠. 볼 그렇죠. 수만 있다면요. 앞마다 멀티 무난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 경기 힘들어집니다. 일단 지금 타이밍이 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들어가라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아직 스피드업이 안 됐기 때문에 달려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임정현 선수는요. 네. 자 이승석 선수 그냥 단순히 여기서 빼기에는 좀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처리를 포기하고 저글링 스피드업을 눌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후에 뮤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량적인 부분에서 이승석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해처리가 두 개인데요. 그냥 아무튼 아무 소모 없이 뺐습니다. 예. 소모하고 뺀 것보단 낫죠. 앞서서의 경기의 재판. 하지만 앞서서의 경기와는 달리 불리한 쪽은 이승석 선수. 그렇죠. 마음이 급합니다. 아직까지는 뮤탈 나온 이후의 경기를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박영감독 얼굴이 약간 예. 찌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빌드상으로 마음이 급하죠. 지금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얻어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이승석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회 저글링 단독 행동만으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 뮤탈스가 나온 타이밍 그 타이밍 때 이승 선수가 뭔가 승부를 결정 지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예, 동수의 저글링이라서 예, 겁주는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여차하면 예, 포지션만 예, 한번 흐트러지게 되면 뚫어볼 만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비대까지 예. 있습니다. 쉽게 들어갔었어요. 상대 포지션 알고 있거든. 뒤쪽에 병력 규모까지 아니까 임정현의 저그전 잘하는 임정현이 들어갈 리가 없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저글링 소모전을 하지 않고 임정현 선수가 이승석 선수의 저글링 숫자만 맞춰준다면은 이후에 운영이가 정말 편하고요. 이승석은 이제는 예 숨겨놓는 저글링 체크를 하고 나서 뮤탈스크 뜨는 타이밍에 그때 승부를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임정현 선수는 현대 빠진 것 같아요. 현대 좋아요. 훌륭한데 이승석 저글링 기회가 살아났습니까? 이승석 선수는 기회가 예, 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스포 짓고 예, 앞서서 이승석처럼 수비해야죠. 네, 그렇죠. 수비형으로 돌아 다백. 예, 임정현은 실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승석 입장에서는 한번 공격 가서 예, 빈틈 노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완전 팀만 바뀌고 분위기로 네, 바로 무너집니까? 예, 임정현 저글링이 부족해요. 예. 임정현. 예. 저글링 최대로 만들어 버티고 지상만 버티면 돼요. 지상만. 네, 그래도 해처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위기만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저글링은 이제 스포콜로니에 또 여유가 좀 없어서 일단 위치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저글링 한 기라도 빨리 좀 신경을 써서 드론이라도 좀 야, 이거 아쉽네요. 네, 집중력이 이승석 선수가 더 좋네요. 네, 자 임정현 저글링을 낭비했습니다만 그 다음 타를 일단은 막기는 막았어요 임정현도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좀 가난하게 스파이어를 얼추 비슷하게 따라왔기 때문에 아마도 가스를 채취를 하면서 이후에 빠른 뮤탈은 늦지만 빠른 가스를 활용한 뮤탈 교전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이승석 선수는 구드론 게스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드론보다도 오히려 좀 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뮤탈스크도 꾸준히 계속 나올 수가 있고 예, 확실히 이승석 선수가 공중 싸움에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저 뮤탈러 뭔가 좀 앞서는 부분이 조금 흘렸을 때 그거로 뭔가 재미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잡히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납니다. 예. 뮤탈이 전재산인데 뮤탈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중반에 고작해와 네, 고작해야 스컬지 두 개로 재미봤고요. 뮤탈이 빠져있을 때
상대보다 약간 더 많은 저글링을 피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맞서는 이승선은 정규탈로 제이마한테 빗발로 본진 드론잡아야지. 본진 아, 수월하게도 게스 못먹게입니다. 게스 못먹게야죠. 네, 확실히 임정현 선수가 해처리가 두 번째 처리가 먼저 펼쳐졌다는 장점은 있었는데 그 장점을 적극 활용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드론을 여유있게 생산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 임정현의 저글링 공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와, 여기서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저글링을 피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거 이승선 선수가 가야 됩니다. 뮤탈도 싸워줘야 되고요. 네, 본진... 이 저글링을 피해오죠. 큰일 나는 거예요. 드론을 잡아야 돼요. 드론을. 네, 안쪽 들어가도 계속 귀찮게 해야 됩니다. 본진 드론 많이 죽었어요. 임정현 저글링으로 데미를 봐야 돼. 그러니까 뮤탈 막아야 돼. 뮤탈 막아야 돼요. 이승석이 너무 잘 막아요. 네. 예,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으면 됩니다. 아, 이승석 선수 쪽으로 경기가 많이 그러는데요. 네, 뉴탈 깨먹었어요. 이승석. 이승석 선수가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드론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마당 가스 채취 안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못하게 드론이 없는데요. 드론 6개예요. 앞마당 2개, 본진 4개. 아, 저구 보강했다고 영입한 김성대, 임정현이 저글링도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게이트 영입한 저구가도. 네, 확실히 임정현 선수가 그 저글링 어느 정도 3시 쪽에서, 3시 앞마당 쪽에서 소모를 했었던 게 자신의 드론 생산 타이밍이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타이밍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석이 미사일로 임정현의 드론들을 많이 잡아주면서 이승석이 예. 네, 경기를 거의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기 진행 상황 속에서 뮤탈이 상대방의 본진과 앞마당을 배회합니다. 그것도 정말 자신의 앞마당처럼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뭔가 공격을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공격할 수단이 딱히 없어지는 게 현재 임정현 선수의 상황입니다. 그럼요, 이게 내 앞마당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승석. 그렇죠. 뮤탈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스커지는 이거는 그냥 연명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닙니다. 네, 스포 믿고 뮤탈스카 빈지터리 가려고 해도 나와있는 뮤탈스카가 있어야지 빈지터리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저글링도 겁나겠는데요, 저글링도. 저글링과 같이 가게 되면 네. 이거 못 맞겠는데요, 임정현. 이번에도 그러면 저글링을 보고 드론이 있어야 모든 뽑죠. 몰아붙이고 있는 이승석. 예. 이승석의 저구전 능력이 완전 발휘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과 수비에 이러한 각자 템포가 너무 좋고 이 스포 깨질 수가 끝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상군에서도 지금 밀리게 됐어요. 스포 깨지면이 아니라 스포 이거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임정현, 김성대. 오늘 이승석 말리기 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석 진짜 말리기 어렵네요. 진짜 2010년 1011 시즌 잘해보려고 저구적 강화하려고 돈 들여서 두 명 영입했는데 김성대, 임정현을 지금 다 지고 있어요. 진짜. 영입 카드의 결승 기용. 예. 결과적으로 이거 완전 팽창이네요. 그렇습니다. 노린 것은 있었는데 내 생각 외로 이승석 선수 기량이 한숨 위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팀원적이라는 그런 비아냥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것을 했었고 소병 부상 이후에도 이렇게 T1에 저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네, T1에서 7전 4전 승제 경기하다가 저구가 두 경기 이겼으면 이거는 그날 이긴 거라고 봐야 돼요. 왜 퍼스트 시즌에서 SK 텔레콤 T1이 강하고 왜 우승컵을 그토록 많이 들어올렸는지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때는 최우선이랑 깜짝하는 오늘은 정말 김태경, 정명훈 모두 다 다른 선수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승석이 바로 2등을 해버리면서 왜 SK가 퍼스트 시즌에 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재호, 김태경, 정명훈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2등을 앞서가고 있는 SK텔레콤. 하지만 예. 승자 예상에서 게이트가 안 밀릴 거려. 왜냐면 김대혁과 종결차 끝판왕 이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KT는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심심함에 올킬라는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럼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부터 김대혁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 SK텔레콤 T1을 마음 놓으셨어요. 이 중에 이 한 명 꺾어놔야 됩니다. 그럼요. 일반 프로리그 박치기라고 하면 거의 끝난 거겠습니다만 이영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4경기 연달아 나올 수 있는 이 위너스리그 방식에서는 KT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뭐 KT 입장에서는 여기서 언제든지 김대엽이 올킬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분위기를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편하게 마음먹고 오늘 경기장 왔거든요. 네. 자, 아즈텍에서 5세트가 아즈텍이기 때문에 김대엽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겠죠? 자, 김대엽, 이영호 자, 두 명 남았습니다. 김대엽이죠? 그렇죠.
4라운드 올킬 SK텔레콤 상대를 기록했던 김대엽. 정우정도 12연승. 정우정, 대란정, 도스턴 다 잘하는 김대엽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점 없기로 최근에 소문이 나고 있고요. 지금 SK 벤치에서는 지금도 잘했지만 여기 한 경기 더 잡게 되면 진짜 이긴다. 그럼요. 네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김대엽만 아웃시킬 수 있으면 늦어도 5경기에서 김태경이 이 영어 끝낼 거예요. 베이비 한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확실히 이승석의 이승이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값진 승이고 KT로서의 엔트리는 꼬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깨 있는 것 같게 신화를 해드려 3리그 1011 시즌 대마의 결승전을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뵙죠.